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 보약이라 할 수 있는 귀한 자연산버섯 보여드리고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시장의 자연산버섯 장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산버섯은 추석을 전후해서 한두 달 정도 맛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한창 제철입니다. 먼저 자연산버섯 종류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섯이 나올 때쯤이면 자연산 버섯을 사러 청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맑고 깨끗한 청천 지역에서 자연산 버섯이 많이 나기 때문이겠죠. 요즘은 산에 가서 버섯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허가받은 사람들만 버섯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채취한 버섯은 정리를 하고요. 종류별로 분류를 한 뒤에 판매가 됩니다. 버섯은 냉동 보관이 어려워 염장을 해서 두고 먹는데요. 염장을 하지 않은 싱싱한 버섯을 먹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분주한데요. 청천 푸른내 시장에서는 다양한 버섯들을 무게별로 품질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자연산 버섯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서 자랐기 때문에 천연 그대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사랑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봅니다. 일반인들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기 어려워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청천 푸른내 시장에 오시면 식용 가능한 자연산 버섯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연산 버섯, 특히 잡버섯과 돼지고기를 섞어 찌개를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데요. 매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생버섯을 찾기 힘들고요. 염장을 하는데요. 시간을 두고 드실 분들은 염장버섯을 사셔도 되겠습니다. 청천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 올갱이라고 불리우는 다슬기입니다. 시장 주변에는 올갱이국과 자연산 버섯찌개를 맛볼 수 있는 식당들도 있는데요. 청천에 오셔서 올갱이국과 자연산 버섯찌개를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